조계종립동국대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 나섰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미래볼자 육성 장학에 역대 가장 큰 장학금인 1억 원을 희사했는데요. 이 장학 제도에는 연말까지 30개에 달하는 사찰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가 1억 원을 희사하며 동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과 부주지 정문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두 스님은 동국대 학생들의 학업을 돕자는 불국사 관장 종상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지난달 북한 출신 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한 은혜사회주 돈명 스님도 참석해 불국사의 동참을 격려했습니다. 적은 장학금이지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권학위원회가 발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학의 발전과 또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보통 기부 사찰이 장학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불국사는 이를 학교에 일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 출신 재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윤성희 총장은 지난해부터 모연을 시작한 장학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불국사가 기탁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7년 동안에 가장 많은 이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는 불국사 정상 관련 컨셉을 비롯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모두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시켜 달라라고 하는 건학위원회의 말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것을 받들고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1주년이 되는 오는 11월까지 30개에 가까운 사찰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